안녕하세요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요즘 여러분 마스크 쓱 댕기고 사람 많은 데 가고 힘드시고 이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죠. 근데 여러분 건강 관련해서 여러분 좀 힘차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유튜브는 많은 경우 여러분이 힘나고 즐겁게 하는 그 소재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. 그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1970년대만 해도 남자는 한 60이 조금 못 되고 여자 할머니는 한 60 중반까지 사셨대요. 근데 요즘은 남자가 한 80 가까이 사시고 여성분이 80 중반인데 딱 앞으로 10년 후에는 남자가 한 80 중반까지 사시고 할머니는 90까지 사신대요. 이거는 제가 아는 이야기고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하고 WHO 세계 보건 기구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대 수명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에 뒤지지 않아요. 이거 대한민국 참 훌륭하고 좋은 나라입니다. 제가 그 전문가들이나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공중보건이나 공중위생에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. 질병 예방을 위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, 이게 이제 공중보건이나 공중위생인데, 예를 들면 위생환경이죠. 상하수도수설, 옛날에 오염된 물 먹고 얼마나 병이 많이 났습니까? 전염병 예방,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방역자 하얀 것 보고 팍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허연 그 가스 마셨습니다. 세 번째 예방의학, 위생교육 같은 거죠. 근데 중국의 지금 우한 사태도 거꾸로 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좀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공중보건이나 공중위생에 투자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항공모함 맹길고 뭐 전투기사 그러면서 국방비에 투자했기 때문에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오래 살면은 야 그럼 이런 책도 나옵니다. 이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길. 그 조그만 소제목으로 100세 건강의 길잡이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도 이렇게 요새 건배하는 게 구글 팔팔입니다.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제 100살에 가자는 건데. 자, 그럼 여기 우리가 한번 지금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봅시다.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? 부담일까요? 제가 말하는 질문은 국가적으로,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으로,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적으로 어떨까요?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. 우리가 준비를 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, 이게. 근데 우리가 준비 안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해해 보신 거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. 서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를 들어서 80 중반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그냥 몇 개월 앓고 그냥 가신답니다. 왜냐하면 평소에 건강 상태가 좋으시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일제시대에 뭐 6.25 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그래갖고 그 한 10% 정도는 병치레를 하신답니다. 예를 들어서 80까지 사시면 한 7, 8년은 병원 댕기면서 사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건강 수명이 짧은 겁니다, 상대적으로. 근데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하고 딱 일치하면 제일 좋죠.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은퇴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참 술을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하고 이 술, 둘이서 술 먹는 걸 좋아하시는 애입니다. 그 아드님도 의사 선생님이죠. 근데 어느 날 좋은 술 갖다 놓고 야 우리 아들아 한잔하고 아들도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셨을 겁니다.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아들아 잘 가라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러고 왔는데 93년 그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날 안 일어나셨습니다. 우리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을 늘리냐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고 책이고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죠.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좋은 그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.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라는 걸로 가지고 미국인 남성 724명을 대상으로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관찰을,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평생을 관찰한 겁니다. 이미 그 많은 분은 이제 가셨고 그중 한 60명은 지금 살아계신데 90대 뭐 중반 후반 되신다는데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연구가 뭐냐면 그 동질적인 집단을
A그룹하고 B그룹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건강하게 사냐를 연구해봤는데 A그룹은 건강지상주의자입니다. My life only for health. 나는 건강이 나쁜 거 술, 담배 안 하고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채식하고 뭐 아무한 거 건강, 건강, 건강 이렇게 사신 분이고 B그룹은 건강원칙주의자입니다. Basically healthy life.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뭐 잡곡밥 먹고 너무 설탕이나 짠 거 안 먹고 또 스트레스 하고 운동도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 만나면 반갑게 고기도 먹고 뭐 와인이나 맥주 몇 잔 하고 그렇게 사는 A그룹하고 B그룹인데 여러분 어느 그룹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을까요? 일반적인 사람은 A그룹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아바드가 또 깜짝 놀랐대요. B그룹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랍니다. 그러니까 이거 웬일이야?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랍니다. 스트레스. A그룹은 먹는 게 스트레스. 이렇게 써 먹을 게 있으면 이거 건강에 나쁜 거 좋은 거 막 분별하느라고 막 스트레스. 모든 게 스트레스인 겁니다. 근데 B그룹은 이렇게 베이직할리. 건강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뭐 재밌게 살고 활기차게 즐겨 살고 그런 거랍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야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?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평생 뭐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일본의 재미있는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대요.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병이 난다. 인생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금 먼 길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?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인생은 뭐 비바람도 맞고 진흙창기도 걷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따뜻한 햇빛을 쬐면 풀밭을 쫙 가잖아. 스트레스가 없이 가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뭐 인생을 살면서 진짜 뭐 스트레스 전혀 없이 살 수 없죠. 그런 사람은 갑자기 뭐 이 광풍이 몰아치고 막 폭풍과 내리고 그러면 당황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게 그 일본의 베스트셀러 책이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 가서 무슨 업무상 이런 이제 미츠비시 그룹에 뭐 전무하고 이렇게 낮에 회의를 하고 저녁에 그 미츠비시 사장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낮에 그 전무하고 얘기했더니 아, 미츠비시에서 일하는 게 뭐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, 그 일본인 사장이 물론 제가 이제 일본 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대화하는데 그 전무를 딱 쳐다보면서 You are paid by stress 딱 그러는 거예요. 좀 깜짝 놀랐어요.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, 너 생각해봐라. 미츠비시는 어떤 수억 대 연봉을 주는데 야, 너 정신 차려. 세상에 수억 받아 먹으면서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 어딨냐? 가만히 그 말도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. 제가 오늘은 딱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자꾸 생각해보자 그러잖아요. 근데 걱정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스트레스면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여러분 요즘 뭐 한국 경제 망한다고 막 그러잖아. 여러분 그걸 걱정하면 야 한국 경제가 망하면 나는 어떡하지?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떡하지? 그게 걱정입니다. 근데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야 한국 경제 어떻게 망하지? 뭐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망하면 그게 망하는 거야? 그러면 현대하고 삼성이 외국의 어느 기업한테 망하지? 뭐 이런 역사적인 사례나 외국의 사례가 있어?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이러다 우리나라 필리핀처럼 쫄딱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절대로 필리핀처럼 쫄딱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이건 생각하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이 단순히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스트레스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제 제자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. 이 술과 스트레스 관계입니다. 아,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술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에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두 가지 좋은 그 문화가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은 낮술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이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정식으로 런치 먹을 때 와인 한 병 까는 게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술 문화는 우리도 나쁘죠. 저 사람들이 왜 대낮부터 와인 까냐 하니까 유럽에서는 19세기까지 와인을 술이라고 생각 안 했대요. 유럽은 물이 나쁩니다. 저도 이 파리에 살 때 보면 수돗물 이렇게 받아놓으면 이렇게 세면대에 받아놓으면 아래가 허 이렇게 석회가 낍니다. 그러니까 맹물을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와인은 물처럼 먹은 겁니다. 근데 19세기에 야 이거 와인도 술이다 그래갖고 이제 분류를 다시 했는데 아마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술 먹는 좋은 습관이
저는 서양에서 혼술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혼술 안 먹잖아요.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 과장이 부장한테 막 깨지잖아요. 그럼 이제 퇴근하면서, 야, 김 과장, 너 오늘 부장한테 언제 깼는데 우리 한잔하자. 그러면 소주 갖다 놓고 삼겹살 먹으면서 그냥 둘이서 신나게 부장 욕하는 겁니다. 김 부장 그만 실력 하나 없으면서 말이야. 지금, 그러면서 그냥 스트레스,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식이라는 게 이렇게 밥 먹으면서 동료들하고 소통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합니다. 야, 마셔. 딱 한 가지 원칙인 거죠. Controlled social drinking. 절주하면서 이렇게 적절히 마시고 이렇게 술의 순응을 그 이야기하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우리 이렇게 건강 장수하는 비결, 딱 결론은 겁니다. 하버드대학 연구결과를 따라합시다. 우리 건강은 단단히 챙기되 즐겁게 삽시다. 자, 여러분,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.